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5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을 커버하는 케이블 채널 TVK24 그리고 IPTV인 티보 등을 통해 이곳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에 성인 자녀 4명과 사위, 며느리까지 총 출동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의료업체인 레코프사가 아메리칸 메디컬 컬렉션 에이전시와의 연동 과정에서 약 800만 명에 달하는 환자 기록이 유출된 것을 보인다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시의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 도시로 먹으면 환각 효과가 있는 매직 버섯을 합법화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백인 여교사가 트위터를 통해 불체자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 이사회로부터 해고 조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유통되며 또 손쉽게 집에서도 조립할 수 있는 홈메이드 유령총을 규제한다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던 노르만디 상륙작전 제75주년을 맞은 오늘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에서 열린 노르만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에 전 세계 16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영국에 이 정도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입니다. 행사가 열린 포츠머스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의 주요 출발지 중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군 4천여 명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300여 명, 영국 공군기 26대와 영국 해군 함정 11척 등이 동원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이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44년 6월 6일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읽었던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각국 정상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13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에 성인 자녀 4명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까지 총 출동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킹엄궁에 도착했을 때 멜라니아 여사 뒤로 딸 이반카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둘째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 셋째 아들 에릭 트럼프와 셋째 아들의 며느리 라라 유나스카 등다큰 성인 가족 6명이 주르륵 뒤따랐습니다. 자, 아직 나이가 어려 영국에 동의하지 못한 막내아들 베런 트럼프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영국 국빈 만찬에 참석한 것입니다. 자, 이들 중 정식 영국 국빈 방문 대표단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백악관 고문인 딸과 백악관 선임 고문인 사위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을 일종의 로열 패밀리처럼 몰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국가 행사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언론의 사생활 노출을 자제하는 영국 로열 패밀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은 사진과 트위터 등으로 여행 이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매달 5%씩 멕시코산 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두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열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비공개 오찬에서 최소 6명의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의회 결의안 채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의회 결의안에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멕시코 관세 부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간의 대립은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해소라는 당면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공화당원들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의료업체인 레코프사가 이 아메리칸 메디컬 컬렉션 에이전시와의 연동 과정에서 약 800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기록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보안교환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1일부터 올해 2019년 3월 30일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지불해야 될 의료비 금액 정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크레딧 카드나 은행 어카운트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제의 환자 정보 유출은 아메리칸 메디컬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누군가가 자사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정보 등을 빼나간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미 전국 화장품 판매 체인점이죠. 세포라가 오늘 하루 전국 매장을 닫고 직원들을 상대로 인종 다양성에 대한 훈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세포라의 전국 매장 일시 폐점 결정은 지난 4월 유명 R&B 가수인 시저가 남가주 칼라바스의 한 세포라 매장에서 인종적 모욕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시저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고 샌디라는 이름의 직원이 경찰까지 불렀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처럼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해 전국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사례는 지난해 스타벅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오늘 미 전국 세포라 매장이 직원 교육에 들어간 것은 R&B 가수 시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소속돼 있다는 캠페인 교육 차원도 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한 흑인 남성 두 명을 내쫓으려다 충돌이 빚어져 경찰에 신고 논란을 빚게 되면서 스타벅스가 미 전국 매장들을 하루 동안 문 닫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근절 워크숍을 열은 바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역 소식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2019 ICT 뷰티 헬스 엑스포가 오는 6월 7일, 8일 양일간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KPT 화장품 크림 캡슐형 완제품이 선보이고 또 애완고양이 운동기구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패션쇼와 벨리 댄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와 헐리우드, 베버리 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먼저 북가주 오클랜드 지역입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 도시로 먹으면 환각 효과가 있는 매직버섯을 합법화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난달 콜로라도주 주도인 덴버에서도 유사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북가주 오클랜드시에서도 매직버섯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매직버섯은 환각 유발 물질인 실로시빈을 함유하고 있어 미 전역에서 불법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직버섯 비범죄화 지지단체는 이 매직버섯은 마리화나보다 보다 안정적인 약물로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준다며 주장을 했고 이번 오클랜드 시위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자, 이날 시위에서도 과거 헤로인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매직버섯이었다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클랜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직버섯을 재배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성인들의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타주입니다. 유타주의 한 퍼블릭 수영장에서 살균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면서 50여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타주 플리전트 그로브의 퍼블릭 수영장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약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플리전트 그로브 베테랑 메모리얼 수영장에서 살균 시스템 펌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양의 염소 가스가 수영장에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가스를 마신 50여 명의 어린이들은 기침과 구토 그리고 코피 등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고 이들 중 26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0여 명은 자가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사고를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보고 있으며 부상자 가운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해안에서 오늘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이처럼 지진이 잦아짐에 따라 빙원의 징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진은 새벽 3시 47분경 샌클레멘테 아일랜드에서 약 8마일 남동쪽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진원지를 보면 아일랜드 아발론에서 남서쪽 38마일, 뉴포트비치나 렌초 팔라스퍼디스에서 보면 각각 64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꽤 넓은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최근 남가주의 대표적 지진 취약 지역의 하나인 인랜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수백여 차례나 집중 발생한 데 이어 이처럼 남가주 해안가 등지에서도 오늘과 같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도 7.0이 넘는 빙원의 징조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텍사스주입니다. 한 백인 여교사가 트위터를 통해 불법 체류자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 이 사회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 텍사스 포트워스 ISD 이사회는 트위터에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던 백인 여교사 조지아 클라크를 해고했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영어교사인 백인 여성 클라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트윗에 메시지를 보냈고 텍사스 지역의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는 등의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지난 2013년 백인과 흑인 학생, 히스패닉계 학생을 분리하는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그룹을 리틀 멕시코로 또 다른 학생 그룹을 와이프레드로 지칭해 불러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실시된 포트워스 ISD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 투표로 이 백인 여교사를 해고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네, 미국 사회에 잇따라 발생하는 총기 폭력. 자, 그것도 문제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유통되고 또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홈메이드 고스트 총. 한국말로는 유령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정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적 불가능한 총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홈메이드 고스트 총을 규제하는 법안 AB 879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마이크 깁슨 의원이 발의한 AB 879 법안은 온라인 화기 부품 유통 관련해 구입자 백그라운드 체크 의무화와 사법기관이 총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LA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에 따르면 남가주에서 압수된 총기 중 30%는 고스트 총이며 작년에 할리우드 지역 갱단으로부터 50여 개의 총을 압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BC 방송은 지난 2013년 산타모니카에서 추적 불가능한 고스트 총기를 사용해 5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정성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USK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LA시의원 제12지구 보궐선거에서 잔리 후보가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윌셔 초등학교 건물의 단기 임대를 LA 총영사관 교육영사를 배제한 채 강행한 데 이어 계약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아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한인신학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중인 한인 여학생이 담당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주회 참가 명목으로 $5,000의 도네이션 요구가 발단이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2017년 기준 미국 내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3.6%인 약 4,440만 명, 한국은 전체 이민자의 2.4%인 약 10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입 병해충을 막기 위한 재배 기준 강화로 한국산 고춧가루의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혼합 섬유가 포함된 수입 오류와 원단 적용 관세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민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주 에지워러 시장에 도전한 김진환 후보가 예상밖 돌풍을 일으키며 현 시장과 13표 차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부자 증세로 재산세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 200만 명에게 $125씩 세금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불법 체류자라 해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뉴욕 JFK 공항 내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던 한인 2세 여성이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식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애틀란타 한인 상가 앞 포스트바 종업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한인 박동수 씨가 6년간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뒤 사건 발생 7년 6개월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에서 일하던 한인 피러 방 씨가 도박에 빠져 공금 670만 달러를 횡령한 것과 관련해 15년형이 선고된 데 이어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공금 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인 중산층 시니어를 위한 고급 노인 아파트 건립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 한인들까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7일과 8일 애틀란타에서 제39회 동남부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참가 선수만 900여 명이 육박하는 등 약 1,5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제2의 스캔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소식, 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와서 MK댄스의 중장년층을 위한 줌바 댄스 교습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줌바 강사 니키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줌바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준비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쿰비아라는 걸 준비했어요. 첫 번째 스텝이 제가 그냥 보이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이 맞나요? 오른발 맞죠? 그래서 오른발부터 그냥 스텝을 이런 식으로 짚을 거예요. 앞뒤로, 옆뒤로, 앞뒤로. 오른발이에요. 그죠?
보시는 상황에서 똑같이 하면 원, 투, 쓰리, 그쵸? 오른발 저하고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앞뒤니까 원, 투, 계속 움직이시는 이런 스텝이 있어요. 계속 여기에서 손만 바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오른발을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이런 스텝이 있어요.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쵸? 걷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앞에, 뒤로 이렇게 찍으신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저희가 이번엔 두 번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 투, 쓰리, 앤, 포. 그 다음에 오른발 다시 몇 번이요? 네 번 제자리로 하나, 둘, 셋, 넷 제자리에서 찍어요. 이런 스텝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돼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 이런 식으로 그냥 스텝만 들어가요. 오케이. 넥스트 스텝 넘어갈게요. 다음 동작이 있는데 다음 동작은 쿰비아예요. 쿰비아는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스텝이 갈 때 오른발부터 그냥 걷는 식으로 가요. 이지, 그죠? 하나, 지, 쓰리, 포 이런 식으로 갈 때 힙을 반대쪽으로 치는 거예요. 자, 왼 오른발에 나가면은 힙이 같이 나가지 않고 오른발에 나갈 때 힙을 뒤로 이렇게 살짝 빼는 느낌? 이렇게 살짝 뒤로 빼는 느낌? 원, 지, 쓰리, 포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 왼쪽이 또 이런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들어갈게요.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어깨 쉐이킹. 쉐이킹이 많아요. 뭐 힙도 많이 쉐이킹이 있지만 어깨, 뭐 힙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가 흔드는 게 있어요. 어깨 흔들 때는 최대한 어깨 힘을 빼셔야지 힘을 막 자기가 흔들려고 하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최대한 릴렉스 시켜주시고 어깨를 이렇게 흔드셔야지 흔들어져요. 흔들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깨를 하다가 제가 스텝 나가면 그냥 같이 스텝이 나가주면 돼요. 오케이. 스텝, 스텝 나가고 마지막 한 동작 더 들어갈게요. 앞에, 사이드, 백, 사이드. 이게 정말 베이직이에요. 줌바 하시는 분 중에 이 스텝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옆에, 뒤에, 옆에. 다시요. 원, 투, 쓰리, 포. 자, 웹 그대로 오른발도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천천히 찍어가는 스텝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 음악 들어서 같이 이 동작 나와서 해볼게요. And step. 제자리. 말 나오죠? 왼발, 오른발 빼. And four. 반대발. And lay. 한 번 더 갈게요, 왼발. And four. And right. And four. And one. 제자리. 양손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됐어요? 왼발 똑같이. 오른발이겠네요. 4. 양손 and 1. 세치. 사이드. 빵빵. and 2. and 1. 이번엔 양손 들어갈게요. in out. in out. in out in out 자 처음부터 갈게요 앞에 and walk 이번에는 사이드 and 왼발 and 치 앞 one 치 한 번 더 and 치 왼발 연해 치 제자리 양손 위로 and slow down 왼치 오케이, 헤이, 치, 왼발, 원, 앤, 치, 치, 파이, 치, 빵, 빵, 치, 치, 앤, 원, 양손, 아, 아, 앤, 치, 앤, 원, 제자리. And 뒤로 한 번 더 갈게요 앞에 And back 세 앞에 원 키 살짝 앞바다 네 반대 원 키 쓰리 이번에 어깨 갈까요? 어깨 Right side And left 키 쓰리 두 번 더 가요 어깨 And right And left
1, 2, 3, and 2, and 1, and 2, and 1, 2. 싱글 싱글 더블이기 때문에 그냥 바운스로 1, 2. 두 번 할게요. 양쪽 in out in out.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늘 베이직 저하고 배워보셨는데 연습 오늘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걸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가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저희 USKM 방송은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채로운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제보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6월 5일 수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